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진행하는 행사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운맞이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호명해드린 띠분들이 돼지띠, 범띠, 양띠, 원숭이띠, 개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돼지띠에서 신혜생, 그리고 기혜생분들, 그리고 범띠에서 갑인생, 이민생, 그리고 양띠는 기미생, 정미생, 원숭이띠는 경신생, 무신생, 병신생분들, 개띠는 경술생, 무술생분들이 해당이 되십니다라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요, 이분들도 이번 운맞이에 물론 이제 해당이 되시고요. 그때 못 받으셨는데 지금 받아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부터 운이 열려가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서둘러 받으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분들 외에도 운이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놓치면은 올해가 또 가면 안 되니까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돼지띠 분들은요, 그때 기회생 분들이 거의 뭐 인생의 마지막 운이다. 왜냐하면 이 돼지띠 분들이 악삼재에 듭니다. 본인의 생일달, 1월달이신 분들은 1월달부터, 5월달이신 분들은 5월달부터, 본인의 생일달, 음력으로 본인의 생일달부터 삼재 바람이 들어선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생분들은 삼재가 시작이 되는데 66, 67, 68, 69를 거쳐서 70에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운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꼭 운들을 받으세요 라는 제가 메시지를 드렸어요. 물론 이 돼지띠 분들 중에도 굉장히 강하게 운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는 약하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주팔자에 따라서도 운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분들은 운을 받아서 더 운을 채워가시라는 의미이고요. 또 좋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운을 더욱더 살려가시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운맞이를 하는 거죠. 돼지띠 분들 외에도 제가 조금 이번에는 돼지띠 분들 중에 두 나이대를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을해생 돼지띠 분들이랑 개해생 돼지띠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을 짚어보니까요, 을해생 분들은요, 운이 세차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운이 굉장히 큰 문서운으로 들어오더라. 그러면 빨리 혼인을 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혹은 아기가 태어나시는 가정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은 본인이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이직이나 승진이나 이렇게 이동 변동수가 좋게 들어오겠다. 이런 것들이 다 문서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이 돼지띠 분들도 굉장히 운이 좋게 들었는데 이분들 또한 문서운으로 작용을 한다. 어떠한 본인의 이제 결혼이든지 아니면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승진수나 이직이나 뭐 본인이 영업이나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사를 차린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모든 게 이제 문서로 작용을 하는데요. 어떠한 이런 부모에게 됐든 어떤 이런 유산, 재산에 대한 문서도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 해운년이다라는 게 이제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41세 개해생분들은 이런 금전운이 이제 밑바탕이 돼서 굉장히 활발히 될것 같은 예상이 들고, 근데 이게 이제 개생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돼지띠 분들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삼재바람이라는 거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운을 살려서 가셔라. 이게 이제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좋다가 마라, 이렇게 하다가 마라, 되다 말았어 라는 표현들을 아마 쓰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이라는 거는요, 세상을 살면서
기륭 화복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쁜 게 이제 이 사주의 팔자에도 나타나듯이 운의 흐름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고 같은 개해생이든 같은 을해생이라도 다 사주 팔자에 따라서도 다르게 운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짚어보려면 개인의 사주를 넣고 생년월일을 넣고 이름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점과 영점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다른 운이 활약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운이 활약을 할 때는 운을 좀 받아가야 되는데 같은 나이라도 운이 다 다르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약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할 수 있는 이 운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내가 조금 약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운을 받아서 이 운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운이라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이라는 거는 저축과도 같다. 내가 살아가면서 저축을 틈틈이 해놔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당장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들어왔던 이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잘 맞추어서 이 운을 받아 놨다가 내가 조금 침체되는 시기에 혹은 안 좋은 시기에 이 운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운을 받아 놓는 것도 허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돼지띠 분들도 전에 신해생과 기해생 분들 외에도 을해생과 개해생 분들이 이 문서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분들은 꼭 이 운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운맞이 꼭 하세요. 다음은 뱀띠 분들인데요. 이 뱀띠 분들도 전체적으로 이 나이대가 운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 뱀띠 분들이 이 운을 실감을 하지 못할 정도의 미비한 운이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어떻게 또 살려가느냐가 또 관건이기 때문에 잘 살려보자는 건데요. 이 중에서 나이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정사생 분들. 이분들은 성주 운이 들었습니다. 이 성주는 나중에도 이제 후반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서의 작용입니다.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정사생 분들이 굉장히 운이 많이 들었다. 또 을사생 분들이 운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사생 분들을 잠깐 짚어드리자면 이분들은 여자는 남자 복이 없고요. 남자분들은 또 여자를 복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수도 많고요. 깨지라는 수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호래빗살, 뭐 갑옷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좀 독수공방, 외로운 살들을 지니신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이제 자꾸 깨지라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조금 미비하게 운이 지금까지 움직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이제 100세 시대니까 지금부터 이제 인생의 후반부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를 잘 쌓아가세요. 워낙에 튼튼하지 않은 사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잘 튼튼하게 다져가는 작업을 지금까지 못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사생 분들은 올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운이 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모르던 운이 들었다. 그러니까 꼭 운을 챙겨 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사생 분들인데요. 을사생 분들은 운이 들으셨어요. 을사생 분들이 운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을사생 분들이요, 굉장히 좋으신 분들과 나쁘신 분들이 확연히 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을사생 참 운이 좋은 분들이 많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 을사생 친구들이 다 별로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좋은과 나쁜 게 확연히 다르다. 확연히 조금 이렇게 색깔을 띠더라. 그분들의 특성이 을사생 분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을사생 분들도 이렇게 중요한 운이 들은 해운년에 운을 차곡차곡.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이 뱀띠 분들이요.
사실은 이제 삼재였죠. 삼재였는데 본인의 생일 달을 넘기면서 이제 삼재가 정말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발목을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들으면 운 들었다 그러는데 운이 활약을 못하고 또 뭔가가 되지도 않고 미적미적하게 뭐될듯말 듯하게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게 뭔가 이렇게 성에 안 차게끔 흘러갔다는 거죠. 그 시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말 깨끗하게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이 운을 꼭 놓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사생 분들인데요.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데도 뭐 100세 시대라 그런지 운이 굉장히 왕성하게 들었습니다. 정사생 분들 못지않게 개사생 분들이 운이 굉장히 크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문서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서라는 거는 본인의 이런 재산도 문서지만 연세가 이렇게 되시면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어떠한 이제 자손들이 뭐 혼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제 생명이 태어난다든지 어떠한 이런 문서운이 새롭게 또 열린다고 보여지니까 개사생 분들도 운을 꼭 받으셔서 100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소띠 분들이세요. 이 소띠 분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근면성실의 대표 주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평생 일만 해야 되나? 여자도 일복이 많고 남자도 일복이 많은데 그중에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근면성실하더라. 그리고 더 일복이 많고 책임감이 강하더라. 그래서 소띠분들, 소띠 여자들이 복이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이 지키려는 책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떠한 가정을 지키고 금전을, 재물을 지키는 이런 지키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 허튼 짓만 하시지 않는다면 요행수만 바라지 않는다면 재산은 축적된다.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부동산, 땅, 이런 땅의 문서, 터의 문서가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벌으시면 꼭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투자라는 거는 어떠한 요행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 요행수가 없는 분들이 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돈이 다 나가요. 또 아니면은 자기가 허튼 돈이 들어오면 자기의 목숨값을 대신하거나 이렇게 건강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집안의 우환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은 근면성실하게 모으셔서 부동산, 이 땅에 투자를 하시는데 이 땅을 보실 때에도 터를 보실 때에도 항상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이 들었으니까 내 맘대로 막 고르는 땅이 다 복이 있으리라는 법은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액땜을 하려면 돈이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터를 보실 때에도 반드시 짚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띠분들은요, 전반적으로 운이 좋으신데요. 그중에서 정축생분들이 이제 성주운이 들었고요. 이분들은 올해부터 굉장히 이제 이 성주라는 거는 문서예요. 가만사성. 성주가 편한, 이 성주라는 거는 가택신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뒤에서 말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짚어지게끔 돼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성주운이라는 거는 이 가택신을 뜻하는데요. 이 가택신이라는 건 집안에 이제 이런 신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가택신 집안에 어떠한 신이 편안해야 이 성주가 편안하다. 이 성주라는 거는 집안의 대들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집안의 대들보는 가장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가장이라는 거는 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주가 편안해야 또 밖에서 일이 잘 되고 밖에서 일을 잘하고 와야 가족이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성주가 흔들리면 대주가 흔들리고 대주가 흔들리면 가족이 전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성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성주가 발동을 하는 시기가 있다. 이 발동을 하는 시기가 7세 나이가 붙은 때에 발동을 하는데 17세까지는 부모스라에서 미성년자로 있기 때문에 발동을 하지 않는 왜냐하면 부모의 밑에서 미성년자일 경우 20살까지는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운이 반 그리고 부모의 운이 반 이렇게 50%, 50%에서 100%로 살기 때문에 본인의 운값을 다 못한다. 20세가 지나서 비로소 27세에 초년 성주운이 처음으로 큰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운을 27세, 37세는 잘 모르고 지나가죠. 근데 이렇게 27, 37, 47, 57,
그리고 61세, 77세에 들게 되는데요. 이 나이 때에 좀 알만하게 되면 이제 나이가 거의 57세나 60세가 넘어야지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시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신 후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게 정말 와닿는구나. 맞구나. 라는 거를 인제사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50세가 넘고 60세가 넘어야 아, 이 말뜻을 알아 들으시고 운맞이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7세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만이 27세에서 37세, 또 37세에서 47세, 47세에서 57세 이렇게 10년 주기로 성주운이 발동을 해서 움직이는 이런 원리가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올해 운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올해부터 한 2, 3년 운이 좋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 해운년이 좋거나 뭐 1, 2년, 2, 3년만 운이 이렇게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주 운이라는 거는 27세에 시작돼서 37세까지 10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해 27세 운 받았는데 올해 뭐 좋은 게 없네요. 그런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성주운이 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27세에 받아서 바로 이 운이 활약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활약을 점점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게 27세에 받은 성주운이 37세까지 활약을 하기 때문에 발복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서를 쥐게도 되고 풀게도 되는데 모든 문서를 옳은 문서, 바른 문서, 금전되는 문서로 승화시키는 의미에서 성주운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운이라는 거는 때가 있죠.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올해 운이 들었는데 내년에 가서 아 작년에 운 들었다고 들었는데 좀 이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때 운이 없으면 놓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운이 뒤집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운이라도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주운이 들었는데 사망하시는 분들도 최악의 경우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자꾸 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운이 뒤집혀서 오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런 분들이 정묘생과 개묘생 분들이 더더욱이 조금 뒤집혀서 들어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들어오신 분들은 운을 좋게 이렇게 승화시켜서 가시면 되는 거고 안 좋게 뒤집혀서 들어온다는 표현을 하는데 운이 뒤집혀서 오시는 분들은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운값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맞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더 좋게도 하지만 나쁜 거를 이렇게 뒤집히는 운을 그것도 운이거든요. 운을 바로잡아주는 것도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운맞이라는 걸 해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이 변수가 많이 생겨요. 그거는 본인의 이 사주에 따라서 아 이렇게도 작용하고 저렇게도 작용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가 지나면 안 되는데 이 27,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런 나이대, 이 나이대에 들으신 분들은 이때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27살에 들어온 성주는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28살이 돼서 아 그때 못 받았는데 좀 아쉽네요. 생각하면 생각해서 자꾸 머리에 남고 아무래도 받아야겠어요. 그러면은 10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37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이 넘고 60이 넘어야 비로소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듯이 이 나이대의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부모자에서 많이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본인들만 운 받지 마시고 요즘에는요 엄마 아빠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요 자식들보다 본인들 먼저 운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27세에 한번 받아주시고 또 37세에 받아주시고 이렇게 47세에 받아주시고 차곡차곡 운을 저축해 드리면 어떠한 재산보다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남기는 재산은요 금방 없어져요. 하지만요 운으로 남겨주는
제사는요, 그거를 또 승화시키기 때문에 그 운값을 어떠한 금전보다도 크게 발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을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운이 좋다. 정축생분들, 을축생분들. 을축생분들은 삼재팔란을 지나면서 가정이 깨지라는 수가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39세 을축생분들은 3, 4년 전부터 가정불화가 많이 이렇게 도드라지거나 아니면 그 사이 동안에 3, 4년 사이에 이혼이 들었든지 아니면 결혼을 안 하고 연인 사이는 깨져 있던지 이렇게 깨지는 수에 들으라는 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소띠분들도 뱀띠분들과 마찬가지로 삼재이셨기 때문에 삼재팔란을 본인의 생일달까지 발목을 잡았다. 근데 다시 새로운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띠분들 또한 기운이 바뀌면 색깔이 바뀌고 이 냄새도 바뀌고 모든 빛깔이 바뀌고 모든 느낌이 바뀝니다. 기분도 바뀌는 게 운이에요. 기운이에요. 보이지 않는 운이 기운입니다. 여러분들, 운맞이가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강도가 나타나면, 제가 흔히 쓰는 표현인데, 강도가 나타나면, 강도다. 나를 벌써 해치기 전에 알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망갈 뭐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이 기운이라는 거는요, 나를 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의 나를 칠 때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운을 다루는 게 우리 무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좋을 때는 점사 안 보시잖아요. 안 좋을 때. 그리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무슨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꼭 점을 보시죠. 그럴 때는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그렇듯이 우리가 안 보이는 기운을 다루는 게 바로 운맞이입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할 때는 또 믿으시고 또안 좋다고 할 때는 또 풀어 가시는 게 현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띠분들은 을축생분들도 이 기운이 바뀌었다. 이 운의 기운의 색깔이 바뀌었다. 많이 운맞이 하셔라. 앞으로 40세가 되면서부터 운을 활약해서 이 발복을 해서 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개축생분들 또한 운을 들으셨는데 이분들은요. 제가 진짜 너무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띠 나이대 중에 한 분인데 왜냐하면 개축생분들하고 제가 인연자가 많아요. 근데요. 개축생분들이 참 다사다난 예를 들면 정말 인생의 필름 같은 이런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이 개축생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을 얘기하다가 제가 약간 이렇게 감정이 복받쳤었는데요. 영상을 찍기 전에. 근데 이분들은 정말 되게 이렇게 본인의 마음처럼 인생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적다. 그리고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되는 일이 없더라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반드시, 개축생분들은 반드시 말년운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이 사실은 언제부터 강하게 오냐면 53세가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53세, 55세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발복의 시기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50세부터 운이 활약은 했다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아는 듯 모르는 듯 느낌조차도 모르게 티도 안 나게 운이 지금 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운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운조차도 살려 가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미비하게 움직이지만 이 운을 살려야지만이 52세, 53세를 타고 가면서 운이 더 발복을 할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꼭운 받으시려는 거 용기들 되세요. 다음은 이제 신축생이신데요. 이 소띠분들 중에서 정축생분들과 신축생 분들이 운이 굉장히 제일 왕성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축생 분들은요, 금전재물이 많이 모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이런 재물운도 있지만은 어떠한 이렇게 조금 평탄, 예를 들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소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져지는 이런 운이 많습니다. 그래서 뺏기는 게 별로 없고, 내가 만약에 10개를 벌어서 5개를 뺏겨도 5개는 남는다는 거죠.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51세 개축생 분들은 10개를 벌어서 7개, 8개 뺏기고 2개 남을까 말까 한다면, 신축생 분들은 그렇게 반 이상 남아요. 그래서 이제 재물이 그래서 축적이 되는데, 신축생분들 많이 달리셔야겠어요. 또 운이 굉장히 좋게 들으셨습니다. 운을 꼭 받아가세요. 다음은 기축생분들인데요. 기축생분들은 죽을 고비도 현재를 통해서 많이 겪으셨을 테고,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뭐 연세도 있으시지만 어떠한 이런 사고수에도 많이 노출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제 그것도 조금 잠잠해질 때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운을 받으신다면 건강으로 이어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소띠는 이렇게 운이 괜찮게 들으셨으니까 운들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용띠 분들인데요. 이 용띠 분들 중에서 운이 굉장히 좋게 들으신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꼭 짚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진생 분들, 병진생 분들은 우리가 삼재는 나쁜 거잖아요. 삼재팔란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재앙과 여덟 가지 난인데, 이 삼재팔란을 겪고 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복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 삼재바람 안, 이 삼재일 때, 우리가 삼재바람, 이 삼재를 탈 때 금전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모이는 돈은요, 삼재 때 모인 돈은 평생을 간다 그러죠.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법니다. 아니면 그 돈이 남습니다. 평생 가도록. 어떠한 때는 운이 많이 들어와도 들어온 돈이 자꾸 나가게 되죠. 근데요, 이 삼재 때에 들어온 돈은요, 굉장히 죽을 때까지 나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 정도로 삼재 때에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용띠분들 중에서 무진생분들과 병진생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다. 복삼재에 해당되십니다. 그러니까 돈들 많이 벌으세요. 뭐 하시고요? 운 받으시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성주운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데요. 정축생분들, 정묘생분들, 정사생, 정미생, 계묘생, 정해생분들이 이 성주운에 해당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100년을 살면서 6번의 기회가 온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운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성주운은, 저도 무당이지만 성주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저희 가족들도 성주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죠. 왜냐하면 경험을 했으니까. 성주운 받아서 금전재물이 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여러가지 사업이 안정이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집들 이렇게 신도분들도 그런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떠한 운보다도 10년을 타고 가는 성주운은 꼭 받으셔야 된다 이거죠. 놓치면은 좀 아까워요. 왜? 1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주운만큼은 정말 땡빛을 내서라도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꼭 받으세요. 이렇게 성주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7세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 성주운이 들으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 성주운이 7세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한 나이가 적으신 분들, 6세 나이 분들,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도 성주운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때가 됐다. 아무 때나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받을, 왜냐면 이렇게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초에는 이 27, 37, 47, 57, 61세, 77세 이분들만 받으시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제 다음 해운년에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가능하시다.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26, 36, 46, 56, 60, 76세 이분들도 해당이 되십니다. 이분들 중에서 무호생분들하고 갑진생분들은 운이 안 좋으세요. 또 정묘생분들과 계묘생분들은 수가 좀 사납습니다. 굉장히 수가 사납습니다. 이런 분들이 운이 뒤집혀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분들인데요. 이거를 바로 잡는 것도 운 맞이입니다. 그러니까 운은 따라가는 게 아니죠. 없는 걸 퍼오는 게 아니라 오는 운을 맞이하는 게 운 맞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운을 맞이하세요. 그리고요, 발복하셔서 부자 되세요. 오늘은 운 맞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신청 접수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준비물 있으니까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또 신청하신 다음에 제가 준비물에 대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서 다들 신청 접수 많이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셨나요? 오늘은요, 운맞이 행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급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준비했어요. 운맞이 행사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을 제가 5띠 정도 알려드릴 거예요. 올해 시국도 별로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뭐 다들 개개인적으로 생활이 그닥 좋지 않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운이 들으신 분들은 운을 받으셔야지 운의 발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몇 번 준비를 할까 하다가 조금 이렇게 서두르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운을 자꾸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꼭 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운을 놓치고 가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맞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합동으로 운맞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띠로는요, 돼지띠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 돼지띠 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돼지띠라는 특징이 어떠한 복을 갖고 태어난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돼지띠 분들이 참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남자는 여자 복이 없고 여자는 남자 복이 좀 없다. 그리고 일부 종사를 하기가 어려운 띠가 돼지띠에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띠 분들이 참 이미지적으로는 이렇게 복의 상징, 뭔가 이렇게 금전재물이 늘어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부유할 것 같고 이런데 사실은 이 돼지띠 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더라. 근데 이분들이 매년 매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물론 기륭화복이 있겠죠. 근데요, 올해가 이분들에게는 기회가 온 해이다. 그러니까 이 기운을 놓치지 마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 돼지띠 분들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산재바람이 들어요. 본인 생일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본인 생일달까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돼지띠 분들은 들어온 운을 잘 살려가야지 생일달까지 그나마 괜찮겠다. 그러고 남부터는 산재바람에 기운이 꺾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조금 강조 드리고 싶으신 띠의 나이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 기회생분이세요. 기회생분들은요,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생일달부터 삼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70에 가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삼재가 3년인데 3년 전해 그리고 3년 다음해 걸쳐서 오게 돼요. 그래서 횟수로는 5년이고 만으로는 4년에 해당하는 게 삼재바람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삼재가 들게 되면 거의 뭐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운이 얼마나 소중한 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운이 인생의 거의 막바지 마지막 운이다. 이걸 내년까지 살려가셔라.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돼지띠 분들 중에서 신혜생 분들이 있는데요. 이 신혜생 분들이 참 올해 운이 잘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왔다는 건 내가 받을 록이 있다. 먹을 록이 있다. 이게 좀 금전재물이 불어날
운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고기도 맛을 봐야 한다고 이게 만약에 운이 들어왔는데 내가 운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운이 이렇게 사르르 알게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탄탄한 사주를 갖고 태어났으면 운을 받지 않아도 이렇게 뭐 중간은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70점은 갑니다. 근데요, 이 내가 사주팔자,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의 성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운이 들어왔어도 운을 받지 못하면 운이 싹 흩어져요. 어디 가서 보면은 아, 운 들어와서 좋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좋지가 않아. 그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사주가 약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특히나 운맞이를 꼭 하셔야 된다. 운은 맞이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운맞이를 꼭 하셔라. 근데 이제 돼지띠 분들 중에서 신해생 분들하고 기해생 분들은 꼭 이 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굉장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범띠 분들인데요. 이 범띠 분들은 작년까지가 굉장히 바닥을 치는 해운년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바닥이 3년, 4년 전부터 바닥을 쳤다. 그런데 그 바닥을 치면서 작년에 결국은 바닥을 쳤다. 근데 이 바닥을 치면서 이 운이 올해부터는 새롭게 이렇게 확 살아나야 되는데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기운이 작년까지 왜냐면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내가 소생하려고 애는 쓰는데 기운이 역부족이다 이거죠. 그 역부족을 이 운으로 좀 채우셔라 이거예요. 그거에 해당되시는 나이대가 갑인생 분들하고 이민생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 근데 크게 들어왔는데 내가 아직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뭐 아직 힘들어.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의 그 바닥을 친 기운의 여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좀 살아나려고 하는데도 발버둥을 치는데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걸 운으로다가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운이 잘 들어왔으니까. 이 운을 3년, 4년 써먹어야 돼요. 범띠분들은. 그래서 이 운을 잘 살려가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좋게 들어온 운이 좋게 쓰여지듯이 운이 만약에 조금 소소하게 들어오면 그 운맞이를 해도 그건 별로 그렇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올해 이 범띠분들은 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운을 꼭 살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범띠분들은, 갑인생분들, 이민생분들은 꼭 운을 받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양띠분들인데요. 이 양띠분들 중에서도 김희생분들하고 정미생분들이 이 운이 굉장히 잘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 정미생분들은요. 참 인생의 뭐 굴곡이랄까 어떠한 뭐 희노애락이랄까 뭔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참 이 역경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뭐 내가 좋을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57세 정미생 분들은 참 어떠한 비운, 어떤 이제 운에 뭔가 이렇게 약한 뭔가 사주로다가 내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10년짜리 대운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내가 이 대운을 써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10년까지. 10년 후까지 이 대운을 써먹어야 된다. 그러려면 운을 잘 받으셔야 된다. 이게 성주운이라는 대운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운 꼭 받으세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꼭 운을 받으세요. 이거 10년 동안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희생 분들도 해당이 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희생 분들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별로 그닥 좋은 게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기회가 왔어요. 정말 내가 탄탄대로를 이제부터 이렇게 다져나가셔야 돼요. 그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올해부터 이렇게 탄탄하게 하나하나 다져나가야 되는 해운년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숭이띠 분들인데요. 원숭이띠 분들은 지금 삼재죠. 삼재 들으셨어요. 근데요, 낙삼재가 지나고 올해부터는 거꾸로 이 복삼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옛날부터 그런 말씀 있죠. 옛날 어르신들이 삼재 때 번 돈은 평생을 간다, 평생 내 재물로 남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삼재 때에는 재물이 불어나기가 어렵고 재물이 남아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다 쓰고 남아야 그게 금전 재물이 되는데, 이 재물이 모여지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삼재 때이다. 이 삼재 팔란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그 기운이 왔습니다. 어떠한 기운? 내가 금전 재물이 이렇게 쌓이는 해운년이 왔다.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꼭 운을 받으셔라. 삼재고 뭐고 간에 이분들은 꼭 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는 경신생 분들하고요, 또 무신생 분들, 또 경신생 분들, 이렇게 세 나이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꼭 운 받으셔야 돼요. 왜? 삼재가 굉장히 나쁘게 악삼재로 작용을 해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직까지 뭐 회복이고 뭐고 운이고 뭐고 간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 그 기운을 다시 발복 하셔야 된다.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운을 트여주셔야 된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띠 분들은 힘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요. 운 받으셔서 이 운을 살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개띠 분들인데요. 이 개띠 분들은 운이 왕성하게 들은 띠 분들 중에 한 띠예요. 그래서 이 개띠분들은 뭐 이런 합동으로 운맞이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운맞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월 달부터 정말 개띠분들이 정말 운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개띠분들 아직까지 운맞이 못하신 분들,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운맞이 하세요. 왜냐면 이 운이 오래 받아서 내년까지도 갈 수 있고 후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띠분들은 꼭 운을 받으세요. 그 중에 경술생 분들이 굉장히 크게 운이 들으셨어요. 문서운도 들으셨고, 어떠한 이제 이동이나 이직이나 변동수도 올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가을로 갈수록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여름이 되면서부터,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뭐 똑같이 그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운의 기운이 더 발복을 한다.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문서라든지 이런 이동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또 이렇게 문서가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털을 꼭 짚고 봐야 되겠죠? 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운이 크게 들어와도 내가 문서를 잘못 잡으면 그게 꺾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서를 주실 때에는 꼭 터를 짚어보고, 계약하기 전에 짚어보고 가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개띠분들 중에 무술생분들인데요. 이 무술생분들은요, 뭐 58년 개띠하면 정말 유명할 정도로 세상의 풍파를, 희노애락, 정말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겪어야 될 거, 겪지 말아야 될 거, 남들이 못 겪은 것들까지 다 겪으시는 분들이 무술생 분들이세요. 그 정도로 파란만장하십니다. 인생이 정말 한편의 영화, 본인들은 다 영화 찍어도 되고 본인들 인생은 다 소설책으로 써도 될 정도로 정말 파노라마, 정말 파란만장하신 분들이 많으시다. 근데 뒤늦게 운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게 마지막 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무술생분들은 지금까지도 힘드셨지만 이렇게 운을 놓치고 가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이렇게 운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개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조금 크게 들어오신 분들만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이분들 외에도 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겠죠. 나이별로도 있고 생일별로도 있고 뭐 사주상 보면은 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소띠분들도 운 많이 들어왔고 어떠한 운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이제 나이마다 또 다르겠지만 그렇지만요. 제가 이제 뭐 조금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만약에 이띠분들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운 들어오신 분들 운 맞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동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서둘러서 접수하셔서 이번에 하는 행사는 합동으로 이렇게 다 같이 단체로 다 하는 운맞이 행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금액이 부담 없는 금액으로 하실 수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러세요. 운맞이 할 때 뭐 다 같이 해도 운의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으면은 무당이 이런 안건을 내세우지도 않고 시작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할만하니까 하는 거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운맞이 해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어떤 분들 그러세요. 아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가고요. 아 제가 뭐 멀어서 못 가고요. 외국에 있어서 못 가고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도 운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받아드립니다. 그 대신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알려주셔야 되죠. 그거 모르면은 이제 어떻게 제가 축원을 하고 어떻게 운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는 데에는 할만하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준비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야 되실 거예요. 제가 뭐 영상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운을 받으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참여를 하셨으면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바로 접수하세요. 오늘도요. 이렇게 운맞이 행사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